프리패스 프쌤입니다. 오늘은 CS 리더스 관리자 자격증 접수처와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리더스 관리자 자격증을 접수하려면 해당 자격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CS 리더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한국정보평가협회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가 CS 리더스 자격 관리 홈페이지고요.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아래로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응시 자격이나 문제 유형, 합격 기준, 검정 기준 같은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게시판 중에 시험 안내 게시판을 클릭해 주시고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1년 3회차 시험 접수 기간이고요. 일정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기회가 많은 시험이니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확인해 보였으면 이제 위 게시판 중에 원서 접수 게시판을 클릭해 주세요. 원서 접수 진행에 앞서서 혹시나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회원 가입부터 먼저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이죠. 가입이 완료되시면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 확인해 보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다 확인되셨으면 다시 원서 접수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전체 안내 사항을 확인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응시 원서 접수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세 가지 체크 사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CS 리더스 관리사를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는 시험 장소를 체크하는 곳입니다. 슬러시 오른쪽이 총 자녀석, 왼쪽이 자녀석인데 지금 접수 마감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자리가 많이 없어요. 옆에 지도를 클릭하시면 위치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위치 선택이 다 완료됐으면 아래 다음 단계를 클릭해 주시고 장애 의미도 확인해 주신 다음에 해당 없으신 분들은 해당 없음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내용 확인 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7만원인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결제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결제까지 하고 나면은 접수가 다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CS 리더스 자격증 접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